스승님 제발 부탁입니다. 저의 청을 거절하지 말아주십시오. 스승님의 고결함과 자애로움을 빼고 싶지 않사옵니다. 스승님, 제발 부탁입니다. 스승님. 제발 부탁입니다. 스승님. 스승님! 미안하다. 그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구나. 부디 슬픔을 잘 이겨내거라. 그리고 건강하거라. 스승님. 저기 오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스승님. 그래. 잘 지냈느냐? 안으로 드시죠. 그래. 이색을 한산 부흥군에 봉하고 정몽주를 수시 중에 임명하노라. 그리고 이성계는 판문화사에 임명하노라. 이렇듯 많은 충신들이 다시 과인 곁으로 돌아오니 정말 기쁘기 한량없어. 수시중을 중심으로 하여 부디 이 조정을 잘 이끌어 주시오. 예, 전하. 그리고 판문화사. 예, 전하. 명해갔던 우리 세자가 돌아오고 있어. 그대가 황주로 가서 세자를 맞이해 주시오. 어떻소? 예, 전하. 그리하겠사옵니다. 그래, 부탁하오. 충심을 다해 주시오. 제가 대감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이제 대업에 대한 미련은 버리십시오. 대감께 드리는 최후 통첩입니다. 황제께서 이미 세자 저를 고려의 다음 국왕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니 만약 용상을 넘보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이제 황제 폐하의 노여움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대감. 본 선생, 여긴 고려입니다. 명나라 황제의 권위로 모든 이들을 막을 수는 없을 거요. 대감, 대감을 걱정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대감을 해치고 싶지가 않아서 말입니다. 본 선생, 선생도 나도 죽음이 두려운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만 가슴에 품은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만이 두려운 사람들이지요. 대감. 이만 물러가겠소. 세자 저하를 맞이하러 다녀오겠습니다.